나이세요? 지금 저는 올해 이제 마흔 됐습니다. 옥년동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쭉 지내셨나요? 네,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송도초등학교, 인송중학교, 그 다음에 송도고등학교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와, 정말 토박이네요. 용일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30대 때 초반에 다쳐갖고 무릎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사다리 타고 다니고 옥상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많이 파손돼갖고 수술하고 2년 동안 재활치료하고. 헉,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내분이 도와주셨나요? 아, 결혼하지, 미혼이에요. 결혼하려고 맨날 지방 출장 20대 때 다니다가 30대 초반에 아, 결혼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다친 거죠. 이게 무릎이. 그러다가 다치고 2년 동안 재활치료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저런.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움 받아서 이제 서비스업을 배워서 이제 재작년에 여기 옥년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하는 조그만 매장인데 옥년 1동에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잘 됐네요. 올해는 꼭 좋은 짝꿍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용일 씨 화이팅!